롯데리아의 폴더 버거가 햄버거를 접겠다는 이색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맥도날드는 치즈버거에 야채를 추가한 한층 두꺼워진 햄버거로 맞불을 놨습니다. 햄버거의 변신,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월 1일부로 버거 접습니다. 이번 달 1일 출시한 롯데리아의 폴더 버거는 불과 일주일 만에 50만 개 이상이 팔렸습니다. 색다른 포스터 문구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며 주말 한때 일부 매장에선 재고가 모두 소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접는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제품 속성에 접목시켜가지고 고객들한테 호기심이랑 또 궁금증을 유발시켜보고자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폴더버거 출시 다음 날 맥도날드는 신제품 쿼터 파운더 치즈 디럭스를 내놨습니다. 기존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에 양상추, 토마토 등을 추가해 햄버거 높이가 3에서 5cm 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패티와 치즈를 3겹으로 쌓아 출시한 트리플 치즈버거는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버거킹 역시 패티와 야채로 구성된 기존 햄버거에 대게살, 통새우를 더한 신제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신제품을 낸다는 게 사실은 외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제 요게 대강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신제품을 내면서 승기를 잡아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햄버거들의 변신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